안녕하세요. 예, 어서 오세요. 사장님, 뉴스에 나오신 거 사장님 맞죠? 뉴스요? 아유, 내가 왜 뉴스에 나와요? 에이, 사장님 맞는데요, 뭘. 그지? 스케이트장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키스하시던데? 아니라고요? 아니에요? 그건 저 아니에요. 에이, 맞잖아요. 제가 보여드릴까요? 아, 지금은 삭제되고 없을걸? 아니, 아침까지 어떤 사이트에서 내가 봤어. 어? 삭제됐네. 아. 에이, 틀림없이 사장님이던데요, 뭐. 댓글에 디저트 카페 사장님이네 이런 댓글도 있었다고요. 댓글도 막 엄청 많이 달렸어요. 근데 댓글은 저기 안 보시는 게 나아요. 조금 안 좋은 반응들도 있으니까. 아, 맞아. 나도 악성을 몇 개 읽었다. 아, 우리 엄마라면 얼마나 쪽팔릴까. 우리 엄마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다. 뭐 노인네들 주책이다 이런 거. 아, 저 주문 안 하세요? 아, 네. 엄마! 정혜 씨, 제가 뽀뽀 한번 하면 안 될까요? 아, 어떡해. 아이고, 미쳤어. 그걸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받댄 거잖아. 어? 엄마께 말씀하세요.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영감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요.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삭제해드린다고 걱정 마시라고요. 아유, 어떡해. 그래서 영재가 더 그랬구나. 아, 괜히 스케이트는 타자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다. 회장님은 정말. 아유,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거. 아유, 정말 어떡해.